다음으로 드림위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래시 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드림위버를 실행하고 처음 나타나는 창에서 Create New HTML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먼트를 만듭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index.html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패널에서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나오는 2, columns 1, 테이블 위드는 900px, 보드 디크니스 0, 셀 패딩 0, 셀 스페이싱을 각각 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단의 테이블은 아인 디자인 연구소로 입력합니다. 화면 여백을 없애기 위해 modify page properties 메뉴를 클릭하고 페이지 프로퍼티스 대화 상자에서 left margin 0, right margin 0, top margin 0, bottom margin을 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 후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insert 패널에서 media swf 메뉴를 클릭하여 플래시에서 제작한 main.swf를 찾아 플래시를 삽입합니다. 테이블 후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인서트 패널에서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는 1, 컬럼스 2, 테이블 위드는 역시 같은 900px,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W191로 입력합니다. 인서트 패널에서 이미지스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탑 비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후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인서트 패널에서 미디아 SWF 버튼을 클릭하여 플래시에서 작업한 메뉴.swf를 찾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컨트롤 S를 눌러 저장하고 F11을 눌러 브라우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콘텐츠 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체 테이블 후 외곽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인서트 패널에서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스는 1, 컬럼스는 2, 테이블 위드 900px,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한 테이블 후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W191로 입력합니다. 다시 커먼의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스 1, 컬럼스 2, 테이블 위드 191,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 후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버티컬은 탑 W187로 입력합니다. 다시 컨먼의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 4, 컬럼스 1, 테이블 위드는 187px,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 후 첫 번째 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인서트 패널의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login.탑을 찾아 삽입하도록 합니다. 테이블 후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다시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스 1, 컬럼스 2, 테이블 위드 187,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 후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W64 이미지스 이미지 메뉴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아이디를 찾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홈스에 텍스트 필드 메뉴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그대로 OK. 다음은 노를 누르겠습니다. 생성된 폼을 클릭한 후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차 위드 14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후 세 번째 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스 1, 컬럼스 2, 테이블 위드 187,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 후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W64
이미지 이미지스 메뉴를 클릭하여 로그인 PW를 찾아 삽입하겠습니다. 테이블 후 두 번째 열의 커서를 위치시키고 홈스의 텍스트 필드 메뉴를 클릭합니다. 오케이. 다음은 노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된 폼을 클릭한 후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차 위드는 15, 타입은 패스워드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후 네 번째 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이미지 이미지 메뉴를 클릭합니다. 포토샵에서 제작한 로그인 벗을 찾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된 이미지를 선택한 후 렉탱귤러 핫스팟 툴을 클릭합니다. 각각 로그인과 애용가입 아이디 패스워드를 덮을 만한 크기로 사각형을 다음과 같이 그립니다. 테이블 후 두 번째 열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W4로 입력합니다. 이미지 이미지스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로그인 라인을 찾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후 두 번째 열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버티컬 탑으로 설정합니다. 인서트에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스는 4, 칼럼스 1, 테이블 위드는 709,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 후 첫 번째 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호리젠탈은 센터, 인서트 패널에서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스는 2, 칼럼스 1, 테이블 위드는 647,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 후 첫 번째 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이미지스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커뮤니티를 찾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된 이미지를 선택한 후 렉탱귤러 핫스팟 툴을 클릭하고 모를 덮을 만한 크기로 사각형을 그립니다. 테이블 후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스 1, 칼럼스 3, 테이블 위드 647,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 후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W291로 입력합니다. 제공된 법문 내용에서 공지사항 부분을 복사합니다. 복사된 부분을 셀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호리젠탈 레프트로 설정합니다. 각각의 텍스트 앞에 플러스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테이블 후 세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W292로 입력합니다. 다시 본문 내용에서 이번에는 업계 뉴스 글을 복사해서 역시 드림이버 셀에 붙여넣기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앞쪽에 플러스를 삽입합니다. 그리고 호리젠탈 레프트로 설정합니다. CSS 스타일스 패널에서 New CSS 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New CSS 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셀렉터 타입은 클래스, 이름은 스타일1으로 입력합니다. 룰 데피니션은 새로운 스타일 파일을 만들기 위해 New Style Sheet 파일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Save Style Sheet File AS 대화 상자에서 스타일로 입력하고 저장하겠습니다. CSS 룰 데피니션 포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화면 설계 기획서의 요구사항대로 폰트 패밀리는 도듬, 폰트 사이즈는 13픽셀, 라인 하이트는 120%, 컬러는 샵 333333,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셀을 전부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CSS 스타일 패널에서 스타일 1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어플라이를 클릭하여
스타일 시트를 적용합니다. 다시 CSS 스타일 패널에서 New CSS 스타일 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셀렉터 타입은 컴파운드, 셀렉터 네임은 A링크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 설계 DX의 요구 사항대로 폰트 패밀리는 굴림, 폰트 사이즈 13픽셀, 라인 하이트 120%, 컬러는 샵 333333,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A Active와 A Visited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에이액티브 이번에는 비지티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 하버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폰트 패밀리는 굴림, 폰트 사이즈는 13픽셀, 라인 하이트는 120%, 컬러는 샵 28804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플러스를 제외한 텍스트를 드래그하여 반전시킵니다. 링크 입력칸에 샵을 입력하여 임시 링크를 처리합니다. 각각 모든 텍스트에 임시 링크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H70으로 설정합니다. 테이블의 세 번째 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호리젠탈 센터로 설정합니다. 이미지스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main.jpg를 찾아 삽입하도록 합니다. 삽입된 이미지를 선택한 후 렉탱귤러 핫스팟2를 선택하고 모호를 덮을 만한 크기로 사각형을 그립니다. 테이블의 네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버티컬 탑으로 설정합니다. 테이블 메뉴를 클릭하고 라우스 1, 컬럼스 5, 테이블 위드 709픽셀,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한 테이블의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W값을 30으로 입력합니다. 두 번째는 215, 세 번째는 225, 그 다음은 215, 마지막은 24로 입력합니다. 만들어진 셀의 본문 내용에서 텍스트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붙여넣기가 끝나면 모든 셀을 선택하고 버티컬 탑으로 설정합니다. CSS 스타일 패널에서 스타일 1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어플라이를 누르고 각각 같은 스타일 시트를 적용합니다. 다음과 같이 불필요한 엔터키가 있는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단 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체 테이블의 외곽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스는 3, 컬럼스 1,
Table with 900px, 나머지는 각각 영어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한 테이블 후 첫 번째 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이미지스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bottom.pop을 찾아 삽입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row 1, columns 3, table width 900,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 후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W값을 191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은 W 500, 마지막은 200%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셀을 클릭하고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 이용약관 전화번호 안내 이메일 문의 안내 팩스 모든 입력이 끝나면 스타일 1 스타일 시트를 적용합니다.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호리젠탈 센터로 변경하겠습니다. 테이블의 세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킵니다. 폼스에 점프 메뉴를 찾아 누릅니다. 인서트 점프 메뉴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텍스트에 화살표 퀵 서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텍스트에 컴퍼니 다시 플러스 비즈니스 프로덕트 커스터머 리크루트를 각각 입력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CSS 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Select type은 class, Select name은 style 2.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 설계 기획서 요구 사항대로 font family는 도듬, font size는 13px, line height는 120%, color는 sharp A1 DEFG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text decoration none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점프 메뉴를 선택하고 클래스를 style2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삽입한 테이블의 마지막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컴먼에 이미지스 이미지 메뉴를 클릭합니다. 포토샵에서 제작한 카피라이트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세로 길이가 길므로 삽입한 로그인 라인을 찾아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520으로 입력합니다. 콘텐츠 밖의 영역을 이미지로 채우기에 전체 테이블의 외곽에 커서를 위치시킵니다.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페이지 프로퍼티스 버튼을 클릭하고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백그라운드 이미지에서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하여 bg.jpg를 찾아 삽입합니다. 이때 이 bg.jpg는 index.html과 같은 폴더 아니면 하위 폴더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리피트를 리피트 x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 S를 눌러 저장하고 F11을 눌러 브라우저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이것으로 드림위버 작업을 마치겠습니다.